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벤트홀에서 정부르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수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이벤트와 혜택도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로의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 꼭 지켜서 방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지금 봤는데 여기에 지금 일광욕을 시키고 있는 파충류들이 있어서 보니까 파충류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오키나와에 있는 파충류 샵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들어가서 한국 유튜버인데 여기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수줍게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여드릴 게 여기 있는데 또 남생기처럼 생긴 거북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무슨 거북이인지. 근데 남생이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몇 마리가 있고, 여기 지금 그린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위프트 그 친구. 아, 이름 뭐였지? 아이, 까먹었다. 아이, 하여튼 이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도 되게 이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어디래곤들 일광욕 시키고 있고, 여기 마지나타 육지거북이랑, 그리스랑, 설가타랑, 동해르만, 그 다음에 호스풀드 육지거북이랑 유르메스틱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샵인데 종류가 되게 좀 많아 보입니다. 와, 제페니스 모닝 게코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도 서식을 하거든요. 특히 오키나와에 자연히 서식해요. 자, 콘스네이크도 있고 볼파이톤도 있어요. 와우. 근데 있을 거다 있는데. 오! 깜짝이야. 와. 미쳤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다. 엄청 큰데? 여러분들, 악어 거북이가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와.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악어 거북이들은 이제 생태유류종 지정되면서 사육시설을 좀 높여야 되고, 서류 갖고 있고, 신고 서류를 잘해야지 키울 수가 있는데, 키우기가 힘들죠? 와. 이 마타마타 거북이도 있습니다. 마타마타 가격이 써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마타마타는 타란툴라도 있는데 무슨 타란툴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영어로 쓰여 있으면 조금 볼수 있겠는데 타란툴라들이 있어요.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가격대는 엄청 막 비싼 편은 아니네요. 황금자라 있다. 황금자는 엄청 저렴하다. 알비노예요, 알비노. 개인적으로 마타마타는 뭐야, 미쳤다. 여러분,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우와, 나 이만한 거 처음 봐. 우와, 진짜 큰데? 왜 이렇게 커? 이거 보세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우와, 이만한 마타마타는 진짜 보기도 힘들고 사육하기도 힘든데. 와, 진짜 엄청 커서 좀 놀랐어요. 되게 작지만 이제 동네 샵처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매하시고 상담받고 놀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와, 붉은기 거북인데 알비노예요. 우와, 우리나라에 생태계획이라는 종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제약이 없다 보니까 다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구아나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여기는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광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고 수월해서 개체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할 것 같아요. 이구아나 꼬리 껍질. 오, 그리고 우와, 얘 진짜 이쁘다.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줄장비뱀처럼 오키나와 줄장비뱀이라 보면 되는데 색깔이 진짜 이뻐요. 그린색이 납니다. 여긴 뭐가 있지? 아, 여기 비어디드래곤 일광욕 하려고 여기 있던 애들이 나갔구나. 아, 이게 귀여워. 무슨 거북이죠, 여러분들? 아, 귀엽다. 오키나와에 실제로 이제 암보니아 박사틀이 사는데, 걔네들일 수도 있겠네. 와, 그리고 오키나와에 독사도 삽니다, 여러분. 팩맨이다. 아, 빅시프로기다. 빅시프로기 한 6만 원 정도. 팩맨들인데, 팩맨들은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저렴하네요. 이게 뭐지?
What is this? What? 이거는 frog. Frog? Frog. 아, 아니, 개구리가 들어있대요. 근데 무슨 개구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일본어를 제가 할 줄 몰라서 좀 그게 아쉬운데. 와. 여기에는 이제 뱀목거북이 있습니다. 엄청 크네, 얘도. 어, 뭐야? 얘 인사하네? 오, 이거 뭐야? 얘 왜 이래? 와! 일본 두꺼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입양받고 키우고 있는 그런 종인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두꺼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대체해서 많이 기르는데 피규어 같지만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누에나방이다. 이게 고급목인데 실크웜이라고 해서 여기 한 마리에 20엔 한 100몇십 원 하는 것 같아요. 고급목이에요. 우와, 다 있다. 재밌는데? 여기 아래쪽 보면은 먹이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는데 이 블루텅 스킨크도 있고 저기에 이제 귀뚜라미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레오파드 개코도 있네. 아, 레오파드 개코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좀 가격대가 조금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4만원? 5만원? 비싸면 10만원 정도. 물론 종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이제 수급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데 크레스 개코도 있어요. 크레스 개코가 반대로 되게 저렴하네요. 야, 여기 카멜레온 있어요. 베일드 카멜레온인데 실제로 플로리다, 이 친구는 이제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 이쪽 그쪽에 사는데 플로리다에 이제 침입종으로 해서 실제로 플로리다에 펜서 개코랑 저 베일드 카멜레온이 잡히거든요. 오키나와에도 내 생각에는 풀면은 살 것 같긴 해요. 우와, 미쳤다. 아니, 바퀴벌레가 있는데 엄청 크네. 먹이로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있습니다. 와, 여기 표본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정말 좋은 그런 표본인데 여기는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받는 것들이 좀 많은 느낌이 듭니다. 맞겠죠? 여기 등록종이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간단하게 동네에 있는 파충류 샵을 오키나와 있는 곳에서 한번 봐봤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식물원 갈 건데 식물원이 굉장히 규모가 크대요. 그래서 그걸 뒤에 잠깐 붙여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동남식물원인가 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살아있는 외국 곤충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샀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식물이랑 같이 구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여유로우면 2탄까지 보여드리고 아니면 1편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런 거 너무 두근두근데. 아, 아래 같은 거지만, 어, 되게 암전돼 있네. 오, 뮤엘러리다. 호주 사슴벌레죠? 뮤엘러리 사슴벌레. 네, 로젠버기라는 거랑 람프리마 몰포 나비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돼 있을지? 살아있는 게 있나? 살아있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와, 나비 표본 진짜 이쁘게 잘 돼 있다. 무슨 사슴벌레? 나비 진짜 이쁘다. 우와, 이게 그거잖아요. 버드윙. 대양 꽃무지, 골리앗 꽃무지, 오리엔탈 골리아투스. 하여튼 신경이 많다. 이게 보면은 이거 일본 경사슴벌레인데 턱이 좀 더 둥근해. 우리나라에도 있는 똥사슴벌레랑은 이제 소금 같은데 아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좀 다르죠, 생김새가. 살아있는 거 있네. 우와. 여기 오돈톨라비스 종류도 있어요. 와, 이거 그란디스는 살아있는 거 처음 보는데 이제 왕사슴벌레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그란디스라고 하는 사슴벌레예요. 좀 크네요, 사이즈가. 와, 이거 여러분들 살아있는 헤라클레스 장충대가 있는데 우와, 엄청 커. 이거 보세요. 와, 소리 올리고 싶다. 근데 너무 부위에서 여기서는 안 보여. 우와, 이 친구 키워보고 싶다. 되게 멋있는 종인데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같아요. 헤라 진짜 커요. 아, 이 친구 나중에 자 일본에 살게 되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키워봐야지. 뮤엘러리 사슴벌레 살아있는 겁니다. 오와, 타란두스. 이야, 여기서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다. 근데 위에서 보면 발색이 엄청 잘 보인다. 여기 이제 왕사슴벌레가 있는데
이제 돌코스 호페이라고 해서 학명이 우리나라 거랑 중국 거랑 일본 거랑 다 통합되어 있어서 같죠. 이 친구 우리나라와도 거의 국권이라는 뜻입니다. 유전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유전자가 같으니까 한 속으로 합쳤겠죠? 우와, 알키데스 오랜만에 본다. 알키데스라고 해서 턱이 굉장히 짧고 두툼하고 떡대가 굉장히 좋은 인도네시아 사슴벌레입니다. 야, 그리고 녹적 사슴벌레처럼 생겼지만 이 친구는 바로 팔라니쿠스. 크기는 한 9cm대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얘도 참 큽니다. 손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가득 차는 거거든요. 엄청 다양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지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다 써 있어. 엄청 비싸네. 1000만, 10만, 100만, 350만 엔이면은 오마이갓입니다. 이것도 엄청 비싸다. 골다투스 중에서도 이게 좀 고가종인 것 같아요. 세계에 살아가는 사슴벌레들 제 자연에서 인티어미디아랑 막 이것도 실제로 본 적이 있고 영상 찾으면은 생각보다 재밌게 많이 찾은 것들이 있거든요. 메탈 리퍼도 자연에서 본 적이 있고요. 헥사페리도 봤고 버게티도 봤고. 와, 얘 멋있다. 이게 인터미디아 보든톨라비스 종류인데 아마 이것도 본 것 같아요. 오마이갓. 이거 보세요. 진짜 큽니다. 제가 손이 앞에 있는데 표본이 뒤에 있고 물장군이랑 표본들 보세요.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지니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냥 자연에 있는 발색이거든요. 이게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는 그 보석풍뎅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죠? 가격이 써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아, 그리고 아프리카 종이 돌코타 꽃무지입니다. 신기해. 나중에 아프리카 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젤리를 야무지게 먹고 있어요. 와, 여기 표본들도 파는데 나오니까 살아있는 걸 파네. 여기서 볼 줄 몰랐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헥사페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테우스인데 한 쌍이 있어요. 네, 한 10만원 초반대. 뷰세팔로스도 파네. 우리나라는 외국 곤충이 현재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입할 수도 없고 구매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요. 이건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장풍뎅이 유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팔고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좀 다양한 거 팔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류는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와, 여기도 팔아. 오돈 종류도 팔아. 얘는 죽었나봐. 아이고, 죽었네. 되게 소형종도 판매하시네. 이게 잡히는 건가? 우와, 톱사슴벌레다. 열어서 보고 싶지만 이건 매너가 아니니까 그냥 둘게요. 자, 그리고 나왔는데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너무 좋죠? 아, 근데 이거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름 아세요? 이거 뉴칼레도니아 갔을 때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신기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굉장히 얕고 넓게 돼 있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거 뉴칼레도니아 그 소나무 아닌가요? 아니구나. 뉴칼레도니아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좀 신기한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설마 바오밥 있나? 바오밥? 와, 지금 여기 그리고 알다브라랑 우와 엄청 커. 저기 시바견 있어요. 일본 시바견. 아, 귀여워. 알다브라 엄청 크네. 설가타도 있고. 우와, 진짜 크다. 아, 저 시바견이 더 귀엽네. 하이로 얘들아. 여기 있는 알다브라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사는 느낌이에요. 최소한 10년 20년 살지 않았을까. 와, 여기에는 지금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여기에 옐로풋이라는 육지거북이가 있습니다. 귀여워. 여기 너무 잘 되어 있어. 근데 제가 보고 싶었던, 아니 오늘 여기 식물원에 왔다가 카피바라가 있습니다. 아, 귀여워. 사육사님 옆에 가는 거 봐봐. 아, 세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 카피바라는 한국에서 이제 개인 사육이 가능은 하나 입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체수가 찾기가 힘들어요. 이 카피바라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새인데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구경도 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이 동물원이 아닌데 식물원인데 동물들도 많이 있었고 길거리 가다가 파충류샵을 우연치 않게 발견해서 허락을 받고 촬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자연이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